이번 강의는 입문과정 채권법이거든요. 이 채권법에 관한 입문과정은 어디를 공부해야 되냐면 580페이지 계약총칙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총칙에 관한 공부를 하고 채권법에 관한 입문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일단 580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의의가 나와요. 자, 의의 기억나시나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다시 말하면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이것이 2번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그러면 계약 자유 원칙은 무엇을 내용을 하느냐? 2번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팔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물론 땅을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죠. 그것이 뭐냐면 밑에도 두 번째 줄 계약 체결의 자유라고 하는 거죠. 자, 갑이 땅을 팔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하네요. 물론 누구에게 땅을 팔지는 누구 마음이죠? 감 마음이니까 이게 뭐죠? 2번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에게 팔겠다고 갑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뭐 얼마에 매매 계약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매매 계약할 것인지는 갑과 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581페이지 메뉴에 있는 3 내용 결정의 자유가 되는 거죠. 자, 내용을 둘이 합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쓸지 말지도 갑과 을의 마음인 거예요. 꼭 계약서를 써야지만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네 번째 방식 결정의 자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자유롭게 할수 있다.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뭘 자유롭게 할수 있냐? 땅을 팔지 말지 지 마음이다. 계약 체결의 자유고요. 누구한테 팔지도 누구 마음이죠? 지 마음이다.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도 당사자 마음이다. 내용 결정의 자유고요. 뭐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그것도 당사자 마음이니까 방식 결정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죠. 이러한 네 가지가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계약 자유 원칙이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 뭐가 될수 있냐면 제한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581페이지에 계약 자유 원칙의 제한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뭉뚱 그려서 계약 자유 원칙이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크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582페이지 오시면 계약과 보통 거래 약관에서 약관이 나오는데 약관에 대해서는 입문 과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도 잘 나오지도 않고 또 그닥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초로서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로 585페이지로 갑니다. 자, 585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와요. 일단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자, 어떤 내용이냐면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은 전형계약, 민법에 나열되지 않은 계약은 비전형계약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민법을 기준으로 해서 민법에 있는 것은 전형계약, 민법에 없는 것은 비전형계약이에요. 우리 민법은 총 15가지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계약의 종류를 설명드린 이유는 일종의 용어 정리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아 이런 것이 계약이구나 계약이 이런 개념을 갖는구나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계약의 종류에 가지고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있어요. 매매, 교환, 증여겠죠. 물론 매매 계약은 뭐죠? 돈 주고 사는 거. 교환은 뭐죠? 쌍방 간에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거,
증여는 뭐죠? 꽁꼬로 받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서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빌리는 계약. 빌리는 계약. 보통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차라고 해요. 그래서 대차,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대차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비대차죠. 소비대차는 뭐냐면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돈 빌리는 계약이 떠오르지 않나요? 제가 친구한테 3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 돈을 쓰고 갚을 때는 다른 돈으로 같은 금액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소비대차 그러면 돈 빌리는 계약이 뭐죠? 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소비대차 계약은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란 물건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돌려줄 때는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임대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임대차도 빌려서 사용하고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 임대차란 말이죠. 그러면 사용대차, 임대차의 차이점 뭐냐면요.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실을 차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빌딩이 있어서 1층을 저희 아버지한테 꽁꼬로 빌려서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러면 무상이니까 뭐가 돼요? 사용대차가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야 이 자식아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줄 건 줘야지 해서 제가 한 달에 50만 원 드릴게요 라고 약속했다면 그때는 유상이니까 뭐가 되죠? 임대차가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대차 객체는 뭐예요? 물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돌려주는데 대가를 지급해서 유상이면 다 뭐로 들어가죠? 임대차로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를 렌트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렌트라는 말을 쓰지만 법적으로는 그것도 뭐죠? 임대차다. 왜요? 물건을 사용하고 돌려주되 대가를 지급하니까요. 또 여관방에 하룻밤 자는 것도 숙박계약도 뭐죠? 임대차다. 왜요? 그 물건을 사용하고 그 물건을 반환하되 숙박료 대가를 지급해서 뭐가 되는 거죠? 유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무를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첫째 고용계약이죠. 고용계약은 말 그대로 노무를 제공하고요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기로 하면 고용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도급이 있거든요. 도급도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고용계약과 똑같은데 다른 점은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도급계약이 많은 이유는 뭐죠? 건물을 지어주면 보수를 준다. 페인트 칠을 해주면 보수를 준다.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도급 계약이 많은데 꼭 공사 현장만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공사든 아니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택시를 타는 것도 일반적으로 도급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역까지 데려다주면 택시비를 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결국은 이것도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도급 계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현상 광고라는 계약이 있어요. 이게 은근히 중요한데 일단 현상 광고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까지는 무엇과 똑같냐면은 도급 계약하고 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 청약을 광고 형식으로 한다는 점이죠. 자, 예를 들어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집을 나갔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메리를 찾기 위해서 심부름센터에 가가지고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이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주기로 했으니까 무슨 계약이 되죠? 도급 계약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주겠다는 내용을 전단지로 붙이고 다녔다면 이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주는데 청약을 뭐로 하고 있죠? 광고로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현상 광고가 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노무 제공 계약입니다.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위임이라는 게 있어요. 위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죠. 남의 일을 대신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고 쉬운 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시는데 두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내 대신 두부 좀 사와라. 그렇다면 두부 살 일은 누구 일인 거죠? 어머니 일인데 아들이 대신해 주겠으니까 무슨 계약이죠? 위임 계약은 타인 사물을 처리해 주는 계약이잖아요. 근데 특징은 어떠냐면은 원칙이 무상인 거죠. 다시 말하면 두부를 사다 주고 아들은 엄마 나 사다 줬으니까 수고비죠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 다만 이 아들 내미가 하도 안 간다고 땡깡 부리길래 그러면 두부 사오고 잔돈 네가 가져라고 했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유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특약으로 유상으로 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비용은 성급이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두부값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비용은 먼저 주는 거다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치계약입니다. 임치계약, 물건 보관 계약입니다. 물건을 보관하기로 한 계약을 우리가 임치계약이라고 하고요. 임치계약을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건을 보관시킨 사람 우리가 임치인,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 우리가 수취인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물론 이것도 원칙이 무상이지만 유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죠? 유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타 계약들입니다. 유용할 수 없는 것들이죠. 첫째, 조합 계약입니다. 이 조합 계약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동업 계약. 다시 말하면 친구와 함께 동업하기로 했어요. 반씩 돈을 내가지고 포장마차하기로 했어요. 이러면 이게 뭐죠? 조합계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종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계약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신정금이라고 말 나오면 연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화해계약. 여러분들 어렸을 때 화해 많이 하셨죠? 친구하고 싸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화해계약은 상호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행계약도 대표적인 전형계약. 뭐 개념은 그냥 우리가 여행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기 위해서 여행사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게 뭐죠? 여행계약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형계약이고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이고 개념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586페이지죠. 그 다음에 3번 유상계약, 무상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일단 쌍무계약이란 말은 뭐냐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요. 편무계약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죠. 따라서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쌍무 계약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만약에 갑이 이 A라는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을은 어차피 갑으로부터 공짜로 받는 것이니까 아무런 채무가 없죠. 갑만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으므로 한쪽 편에만 채무가 있네요. 이런 증여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논리가 생기게 되냐면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라는 논리가 생겨요. 예를 들어가지고 위임계약이 만약에 무상이면 편무계약이지만 유상이면 뭐가 되는 거죠? 쌍무계약이 되는 거죠. 물론 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치도 무상이면 뭐죠? 편무계약이지만 유상이면 뭐가 되는 거죠? 쌍무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상 광고는 특이하게도 얘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지만 모든 유상계약이 예외 없이 쌍무계약이라는 지문은 X가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문으로 나오면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따로따로 기억하는 거죠. 유상인 계약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이고 무상인 계약은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다. 왜 그런지는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4번 낙성계약 유물계약에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네요. 이렇게 됐을 때 다른 거 필요 없고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 승자가 빠져 있는 거고요. 교재는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성계약이다. 다시 말하면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에요.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존재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계약은 다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인 매매다, 임대차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낙성계약이고 전형계약들은 다 뭐죠? 낙성계약이거든요. 그럼 요물계약은 뭐가 있느냐?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그의 종대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려면 실제로 계약금이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급이 되고요. 지급이 돼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보증금 계약은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요물계약이 돼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렸어요. 1억 대신 아파트로 주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대신 물건으로 주기로 하는 계약이 대물변제인데 그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는 아직 돈 갚은 게 아니죠. 실제로 그 아파트를 넘겨줘야 비로소 돈을 갚는 것이니까 대물변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현상광고가 요물계약입니다. 그래서 15가지 전형계약 중에서 요물계약인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현상광고만 요물계약이고요. 나머지 전형계약들은 다 뭐냐면 낙성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냐? 이유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과정이니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단지로 만들어서 우리 강아지
메리를 찾아주시는 분들한테는 5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주는데 청약을 뭐로 하고 있어요?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죠? 현상 광고잖아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전단지를 보고 나서 개 한 마리 찾아주면 50만 원이 생긴대요. 그래서 짭짤하다는 생각이 갑한테 전해가지고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승낙을 했어요. 계약이 성립된 건가요? 만약에 을이 승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됐다면 을이 개를 못 찾는 것은 뭐가 되냐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부당합니다. 왜요? 개는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을이 승낙을 했더라도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고요. 을이 그 강아지 메리를 찾아와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게 되니까 현상광고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뭐죠? 요물계약인 거예요. 물론 50만 원 대가를 받으니까 뭐죠? 유상인 거죠. 그죠? 그럼 왜 편무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메리를 찾아와가지고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면 을은 더 이상 뭔가 해줄 게 없어요. 채무가 없죠. 갑만 을에게 약속한 50만을 지급해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채무가 있는 것이니까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다. 그래서 현상광고는 뭐가 되는 거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강아지를 찾아와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니까 을은 더 이상 갑에게 해줄 게 없다. 채무가 없고 한쪽 당사자만 을에게 50만 원을 줘야 될 채무가 있기 때문에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이죠? 편무계약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유상계약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이고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다. 왜요?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넘기셔가지고 5번이겠죠.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입니다. 자, 이겁니다. 자, 임대차나 사용대차, 소비대차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하면 여러분들이 뭘 떠오르시면 되겠어요? 임대차를 떠오르시면 되겠죠. 이 말에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아무런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되죠?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차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니까 계속적 계약이고요. 매매 계약은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니까 항상 뭐죠? 일시적 계약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6번 본 계약 예약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미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거 우리가 뭐죠? 예약이라고 한다. 자세한 거 우리가 나중에 매매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 제4절에서 계약에 성립해가지고 계약 성립 요건으로서의 합의죠. 자, 일단 계약은 원칙이 낙성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따라서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객관적 합치라고 해요. 주관적 합치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당사자가 합치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으면 을이 누구한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냐면 갑, 청약자에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엉뚱한 병한테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이 뭐 되질 않아요? 성립되진 않는데 이걸 우리가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내용적으로 합치가 되고 당사자도 합치가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죠. 그럼 588페이지 오시면 불합의와 뭐가 나오냐면 착오가 나와요. 이거 원래는 법률행위 해석해서 민법총칙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결론이 이런 거죠. 착오라는 것은 성립하고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불합의예요. 불합이면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죠?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불합의가 있다면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죠?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89페이지 오시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입문 과정에서는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민법총칙에서 의사표시관한 부분과 연관되는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청약이 있고 그 이행하는 뭐가요? 승낙이 있으면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왜냐하면 계약은 낙성 계약의 뭐죠?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에 594페이지 오시면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이 성립해가지고 이거는 뭐 개념만 잡으면 되시겠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고요. 을이 또다시 갑에, 을도 갑에게 네 집 나한테 1억 원에 팔래라고 청약을 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굳이 별도로 승낙하지 않아도 양청약이 모두 도달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꼭 승낙을 말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팔아요. 제가 암소리 안 하고 오뎅을 몇 개 먹었거든요. 먹고 가려고 하면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아저씨 오뎅값 주셔야죠 라고 하겠죠. 그때 제가 아줌마 제가 언제 오뎅 사겠다고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뎅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뭐인 거죠? 승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승낙이라는 말을 안 했더라도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오뎅을 먹는다 또는 책에다가 이름을 쓴다 같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의사신원에 의한 계약 성립인 거죠.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하는 승낙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고요. 계약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필요한 거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면 굳이 승낙할 필요가 없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또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먹는 것처럼 승낙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만으로도 계약에 뭐가 되죠? 성립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9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 해가지고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들어가잖아요. 맨 처음으로 들어갈 텐데 기본 이론 강의 들어가가지고 민법 총칙 중간쯤 오면 또 이걸 또 다시 한번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로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부터 불가능한 게 원시적 불능. 물론 전부가 불가능한 것이 원시적 전부불능이죠.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요. 계약 체결자는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이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이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 클 수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초과될 수가 없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건물은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있지도 않은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고 건물 전체가 이미 무너져서 없는 건물이었어요.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근데 갑은 뻔히 이 건물이 무너져서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또 아니면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 상대방은 건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자는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인 거죠? 선의고 무과실인 거죠. 자, 얼마의 매매 계약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2억의 매매 계약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을은 이제 집을 사가지고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하겠죠. 뭐 이삿짐센터 예약하고 또 뭐죠? 뭐 남편한테 협박해가지고 전직시키고 애들은 뭐죠? 전학시키고 또 우리가 여자분들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보면은 이사 간다 그러면 가구 싹 새로 들어놓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러한 이사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준비는 왜 하는 거냐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걸 금전으로 평가했더니 예를 들어서 한 800만 원 정도 들었다면 실내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죠? 8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매매 계약할 때는 2억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얼마냐면 한 2억 5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벌 수 있었던 돈은 얼마냐면 500만 원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행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건물은 매매 계약 체결 전부터 있지도 않았으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이고요. 이 매매 계약이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체결자인 갑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이 뭐라면요?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책임은 우리가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따라서 얼마죠? 800만 원인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무엇보다는 클 수는 없어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는데 이행이익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니까 이 사례에서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조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500만 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정도고요. 개념과 요건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계약의 효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